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야외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요일 장까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려감도 그만큼 좀 커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사실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기대를 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그것이 이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지만, 그죠? 생각만큼 이제 시장이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그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AI를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상당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거기에서 결국 이제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기 그 AI라는 산업이 확산되면서 결국 엔비디아 이런 GPU 시장도 확산됐던 거고, 그런 GPU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중에서 HBM 시장이 또 커졌던 거거든요. 그 HBM이 커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현재는 이슈가 좀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력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나타났는데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또 저가 매수도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만 시장에 지금 현재 악재로 나타났던 것은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었거든요. 뭐 지금 현재 미국이 1월 달부터 계속 우리한테 기대감을 줘왔습니다. 1월 달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안 했죠. 최근에는 6월 달에 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했지만 또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제 동결에 대한 분위기로 갈것 같고 그럼 이제 7월 달엔 가능할 것인가? 7월 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9월 달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충격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더 주목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점은 결국 금리라는 한다는 거고, 그리고 5월 15일자 뉴스에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70%대였다가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월달 가능성은 저는 높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결국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가 멀어져 간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팩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700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2700선 밑에서는 사실 적극적 매수를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추세를 의심하지 말자. 결국 추세는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시장이 2700선이 이탈되는데 큰 역할이 나왔던 악재로 봤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이 불발되었다. 그것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일전에 5월 16일이죠. 5월 16일 날 한국경제TV에서나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 TCNCF 방식과 SK이닉스가 하고 있는 MRMUF 방식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그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불량률이 높다 보니 수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 SK이닉스가 지금 발표하기로는 SK이닉스가 이 수율이 80% 나온다. 결국 불량률이 20%가 채안 된다는 얘기고. 삼성은 이제 불량률이 50% 이상입니다. 40%에 채안 된다고 하거든요, 수율이. 그렇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SK이닉스가 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기업들과도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도 대부분이 현재는 이제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HBM 8이 아니라 10위까지도 현재는 SK 하이닉스 걸로만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펌핑이 좀 있고 이런 뉴스, 독점 뉴스를 통해 가지고 뭐 곧 엔비디아 발 이슈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거짓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이거를 방송을 꾸준하게 챙겨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호흡했던 분들은 삼성전자가 요번에 또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뻥까 치는 거나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이 반도체 특히 이제 HBM 관련된 기업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발 상승을 위한 한 발 양보, 한 발 후퇴 정도로 좀 보는 게 맞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반도체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장에 또 하나의 축으로 존재를 했던 것이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2차 전지 최근에 좀 부진한 것이 다른 여타의 그 뭐랄까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올랐어요. 최근에 니켈, 뭐 은도 올랐죠. 은도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이제 구리 가격도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 최근에 구리 가격 빠지긴 했지만 심지어 이제 원재료 관련된 또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많이 나타났는데 유독 리튬만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 소재로 보이는 이 양극재에 대한 마진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악재로 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지 지금 이제 어차피 2차전지는 기저효과를 노려야 되는 시점들이에요. 보면 이제 방송을 앞에 잠깐 보고 뒤에 잠깐 보시는 분들은 계속 뭐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라고 하든 뭐 언제 바닥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현재 가격대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대의 현재 가격대에 대한 부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2차전지는 저렴한 가격은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그것을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아 여기서부터 바닥이랬다 이렇게 그걸 하시는 것은 본인이 조금 왜곡된 해석을 좀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끝까지 보시면서 말의 문맥을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대조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현재 시장에 대한 주도 패턴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 모두 다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에 대한 얘기, 종목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또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간대도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지금 2차전지도 다시 한번 더 바닥에 좀 돌아설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거든요. 포스코 그룹은 여전히 흐름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다음 주에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월요일장에서도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개별주 시장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종목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많이 붙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좀 보면 우선 이제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부터 주가 계속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HBM은 부진하지만 나머지 DDR5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 분야는 현재 기저 효과로 회복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주가는 75,000원 전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가격이 75,000, 80,000원에 대한 가격대였습니다. 그죠? 85,000원 돌파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만 명심하시면서 75,000원 부근 또는 75,000원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대라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가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개별주 안에서도 음식 업종에 대한 강세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J를 했고 CJ 제일제당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CJ 그룹을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진했던 기업이 오히려 흐름을 타면 그만큼 바뀌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CJ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비비고 시리즈가 결국 미국에서에 대한 히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히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산될 수 있는, 과거에는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 만두 말이 안 통하죠. 그죠? 그럼 이제 딤섬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요즘은 이제 만두라는 고유 명사가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CJ 제일제당에 대한 재평가를 볼수 있는 단계라 봅니다. 뭐 우리가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주가가 저만큼 올랐는데, 만두도 오를 수 있거든요. 만두도. 그래서 그 만두에 대한 부분으로 CJ 제일제당 다시 한번 더볼수 있는 전략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료 쪽 안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대상 같은 게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대상이 이제 대상홀딩스와 엮이면서 이 정치 테마주로 좀 분류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죠. 일시적인 부분이고,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더그 정치 테마보다는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본연의 가치가 좀더 부각받을 수 있다. 그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다시 한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단계니까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형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 항상 이제 대형주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 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더 조선주가 흐름이 좀 느립니다. 그냥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개별적으로 좀 보면 우선은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사실 자동차 업종으로 주가가 그때 많이 갔죠. 그때도 아진산업, 뭐 대원광업이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SL, 저 SL이 느리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좀줄수 있는, 지금도 이제 보면 이제 저도 차량에 불이 지금 잠깐 꺼졌잖아요. 여기 지하주차장입니다. 근데 이제 요 보면 이 불도 요즘 LED입니다. LED. 차량 안에 불도 LED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계기판들 보면, 자, 요 앞에 요런 이제 계기판들 보면, 계기판도 이제 그 뭐예요, 이제 여기 합쳐져 가지고 원 모듈, 투 모듈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한 모듈로 진행되는 기업이 토비스라는 기업이죠. 그죠? 근데 SL은 이제 여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또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헤드라이트. 앞에 이제 전조등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SL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제 뭐랄까요, 납품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SL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보면, 우리가 또 지금은 종목으로, 그쵸, 이제 우리가 한일중, 이제 한중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에 대한 관계 개선이 또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화장품주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현재 구간의 공략에는 좀 부담된다. 의류주, 의류주는 저하고 얼굴이 많이 다르게 생기신 현빈 씨 광고 모델 하고 있는 뭐 스노우피크 이런 업체들, 원래 의류주들이 2분기가 비수기예요. 우리가 겨울 옷은 비싸지만 여름 옷은 겨울만큼 비싸지 않잖아요. 마진이 많이 안 남습니다. 근데 이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은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차트랑 월봉 한번 보십시오. 월봉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 이쪽이 이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미국 내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쉽게 죽지 않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제롱전기 같은 게 변압기 관련주, 제롱전기 말고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일진전기, 요게 다섯 개가 이제 빅5인데, 고 기업들도 괜찮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그네 가지 기업은 이제 복합적인 전선도 하고 뭐 발전소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변압기도 하고, 그렇게 복합적인 전력 관련된 기업이고, 변압기만 보면 이제 제롱전기거든요. 미국이 사실 이제 자금률이 한20% 정도 돼요. 20%.
나머지 이제 중국이 약 20%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또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멕시코. 우리 왜 이렇게 거지냐? 멕시코가 또 20%, 그리고 캐나다가 한19% 정도. 우리나라는 한 10위권입니다. 2%는. 근데 중국에 대한 기업들을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이제 전력 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도 수요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이 크기가 땅 크기가 미국의 땅 크기에서 이렇게 가로로 매기면 8개가 들어간다고 그랬냐.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크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전력 설비 관련된 모멘텀도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AI가 너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부추길 수 있는 단계가 지금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더 정고점 한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 업종 안에서도 최근에 뭐 수산주라든지 쪽이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라티알이 조금 종목이 좀 작은 기업인데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티알 이제 보면 이제 뭐 이태리 관련된 음식료를 수입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엔하우스 메가커피에 대한 회사명이 이제 엔하우스인데요. 엔하우스에 대한 지분을 또 일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보라티알입니다. 메가커피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이 보라티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주가 한번 바뀔 수 있는 단계고, 최근에 이제 보면 중국 규제를 많이 하면서 조선업종도 주가가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조선업종인데도 우리가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지금 보면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한번 또 크게 한번 바뀔 수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전력 관련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기술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진중공업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뭐 지금 보면 중국 관련 이슈가 좀 된다면 우리가 의료기기 안에서도 하이로닉 정도는 한번더 체크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한 번씩 이렇게 차에서 찍으면 이상호 차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차량이 이제 SUV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차가 좀 더러운데 저는 이제 관리 자체를 잘안 해요. 그냥 막 타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요거는 이제 네. 근데 이 BMW는 앞에 모양이 거의 계기판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기판만 보고는 구분하기 힘들고 차량이 이제 그 X7이라고 해서 요거 요거 이제 기어봉이 조금 달라요. 다른 차들하고. 그리고 이제 X7 앞에 요 소화기 달려요. 왜요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비싸도 다 좋은 차는 아니더라고. 근데 타보면 승차감은 좋아요. 딴 거보다 좀 조용하고. 자, 아무튼 막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차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뭐 시장이 힘들고 좋든 상관없이 항상 저희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우리 또 따로 가족분들하고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한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꾸준한 수익. 시장이야 사실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약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오면서 항상 방송도 꾸준하게 하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꾸준한 수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탈 없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면 채팅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얘기하시고, 그리고 뭔가 잘안 풀리면 안 풀리는 것도 얘기하시고, 잘 풀리면 어우 고맙다 얘기하시면 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또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크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사실. 뭐 돈이야 뭐 있을 때도 있고 그죠. 뭐 크게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우리한테는 이제 시너지, 그리고 뭐, 아, 정말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주식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었고, 다가오는 월요일도 즐겁게 또 주식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 한국경제TV에서 2주 연속 또 주간 베스트로 1등을 했는데, 다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월요일 날또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